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비롯한 미스터 트롯 탑6가 오는 13일부터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영웅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임영웅의 엄청난 팬덤과 영향력으로 봤을 때 여러 기업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임영웅은 지금도 여전히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23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고 사랑의 콜센터 방송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네이버 TV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지난 2일 사랑의 콜센터에서 활약한 임영웅의 모습 또한 다음 날인 3일 네이버 TV 차트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멜론, 벅스, 바이브 등 여러 음원 차트에서도 그의 이름은 줄줄이 상위권에 오르고 있는데요. 트롯맨들의 단체 활동은 끝났지만 개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팬미팅이라든지 콘서트 등 그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에도 자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